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진입니다. 24년 1월 아니 2월 1일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오늘 아침은 자전거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제 요 아차산에서 출발해서 한남까지 가면서 한번 어떤 풍경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출발.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계단 같은 거 내려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떨어질까봐. 아이고, 차들이 많이 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경직교로 분명한데 차가 막혀도 여기가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을 이용을 해서 건너야 됩니다. 여기 한강호수에 다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만큼 봤더니 아유 후덜덜하더라고요. 염탐에게 넘겨 신호가 걸려서 신호에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신호를 지켜서 끝났습니다. 여기는 한쪽만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유로움, 빠르지 않고 천천히, 물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상 3도였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시고, 지금 큐블리스를 한 상황인데 한동안 안 탔다고 바람이 푹 빠져가지고 아침에 바람을 넣어놨는데, 출근한 다음에 실내를 보충하든지 아니면 그냥 에라를 모르겠다 그냥 튜브를 넣을지. 지금 로키마운틴 같은 경우는 큐블리스 했다가 그냥 튜브로 바꿨으면 귀찮아요. 땀이 나도 문제고 너무 천천히 돌려도 문제고 이게 무슨 블록 다 박았네. 오랜만에 하고 있구나. 이제 등 넘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아무튼 서울로 나가는 게 세트랩이 완전히 끝나고 해요. 진짜 오랫동안 공사했는데 마무리 되었나 보죠. 이쪽에는 또 드론을 연습하는 장도 우회를 해야 되는 우회전. 굉장히 레이스를 속도를 내고 오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변신을 하고 있어요. 위에가 위에 그 올림픽대로가 변신을 해서 여기도 같이 영향을 있는 걸 두 번째 주의하시죠. 여기가 암사특길이라고 올림픽대로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차도 되고 그 위로 편안하게 보행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생태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사 초록길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이 보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자전거 도로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하고
드디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부근이 아유 끝나는 부분, 아유 거기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겨울에 상당히 결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내려가는 게 의미가 있죠. 기어를 다 풀던지 편안하게 여기서 힘을 줘서 올라갈지 아니면 자신에 맞는 기어 비로 해서 올라갈지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죠. 아, 추워하네. 서인이다. 하지만 지금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는 친구 같은데, 싱잉스타 같은데, 속도가 엎드려서 벌써 죽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네. 물론 따라갈 실력도 안 됩니다. 어찌 다운해서 좀 붙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 올라가는 거에 만족합니다. 언덕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제 차도 가고 옆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다르죠. 아유 힘들었어. 힘들어. 그래도 여기만 넘어가면 출근하는 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 다 올라왔습니다. 신나게 다운힐 기어를.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언덕을 올라와서 내려갈 때 페달을 쉬는 분이 있어요. 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절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상태에서 페달링을 멈춰버리면 다리가 올라올 때 뒷산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흔히 말해서 쥐가 나는 것처럼 다리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련을 막기 위해서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페달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쪽에서는 땀이 엄청 나네요. 페달을 돌려주면서 가볍게 다리를 돌려주시는 마음으로 다리를 돌려주시는 절기가 이제 겨울에 되면 공간이 되고 하는데 하도 뒷발이 시작되네요. 상태가 좋네요. 자, 아직까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끝나까지 달리고 가야지. 끝나까지 더 가야 되지. 이득을 더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겁지 않은 기업이요. 아이유국에서 하남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이 공사 구간이 있는데 이제 공사 구간 끝나면 이 도로가 직선으로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이 코너 구간에 여기서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운하는 게 잘 못한다,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미리 감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앞에 먼저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뒤도 안 보고 돌아간다. 뭐 앞에서 대체적으로 앞에서 기다려주니까 여기서 조금 감속을 하셔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선행하는 라이더가 라이더 분께서는 뒤에 오시는 분 중에 실력이 좀 코너를 갔다가 갈 수 있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 보면은 미리 감속을 미리 하셔가지고 여기서 벌어지지 않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갔다. 그럼 그분들하고 타주마시죠. 아, 그게 신상의 개인 신상의 부수입니다. 사이클은 그룹 스포츠다 보니까 함께 하는 거지, 레이스가 아니고, 물론 결승점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함께 같이 가는 거, 힘을 나누고 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아, 이렇게 뻥뚫는 직선 구간. 아, 달리다 보면 지루한데, 볼 때는 상당히, 볼 때는 괜찮습니다. 볼 때는 상당히 뭔가 아주 바람을 더 말로 표현 못하겠지만, 그 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이라 낙엽도 없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시야가 좋다고 해야 하죠. 깨끗이 보이고 흔들려가지고. 근데 사실상 지금 땀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살짝 더워진 상태로만 가기 위해서 또 지금 UAS 알펜카 프로를 타고 있다 보니까 속도는 포기하고 그냥 차분하게 가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 멀리가 보이는 거죠. 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야가 좋아지니까 저 멀리를 못 보는데, 또한 이런 걸 타고, 이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때 약간의 여유로 이런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달려와서 드디어 하나입니다. 살고 싶은 곳이 하나. 야, 살고 싶은 곳이 하나입니다. 여기 진입을 하고 나면 이제 커브의 회전 구간이죠. 네,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 코스가 있다. 위험 요소를 알고 나면 조금 아무래도 알기 때문에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코너 구간을 돌고 이쪽 왼쪽으로 갈 때는 상관없는데, 네, 직선 주로 갈 때 그때가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왼쪽으로 감아두는 건 어느 정도 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속이 붙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까지도 뭐 여기도 상체에 뭐 그래서 여기 나는데 이 코너에서 급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왼쪽으로 뜨다 보면 붙으면서 여기서 튀기지 나가요. 중앙선을 넘어가게 그렇게 되면 자칫 반대편에 라이더가 있다면 서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구간에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다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하나 축구장 양쪽 여기가 끝입니다. 이거 나면 이제 하나 진입을 자전거로 맞아서 진입을 하면 자출을 끝입니다. 아, 오늘 퇴근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사람이 저를 픽업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일은 또 전기 자전거를 한번 당분간 퇴근을 한번 해보든지 해봐야겠어요. 나갑니다. 여기까지 전도를 이용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하나 미사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이제 미사대로를 할당 그거를 넘어서 미사대로로 이제 오는 분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죠.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와서 자전거도를 다시 이용을 해서 아이폭을 넘어가거나 하시죠. 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플이었구나. 아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주말에 라이딩 나가실 때 주차비가 아깝다 그러면 이쪽 일단 주차를 하시고 동부 쪽으로 빠져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주차가 무료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곧 유료화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무부화원? 나무부화원이라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이 공이 블라드가 없었는데 양쪽으로 해놓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유료화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어플을 올라왔습니다. 입교를. 이제 1km 차 나요. 입장으로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제일 시원하고 제일 춥고 온도가 제일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침에 타고 온 게 UIS의 알페카 프로입니다. 알페카 프로. 폭스 샥에, 그다음에 폭스 리어 샥에, 그다음에 휠은 DT 휠, 그리고 타이어는 미타스 쉴라 이렇게 끼어 있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략 50분 정도였고 평속은 11.65. 그 다음에 13km 정도를 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왔기 때문에 50분, 1시간 뭐 편안하게 왔으니까요. 이렇게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출퇴근 자전거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첫 번째 이제 아무래도 샤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조금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천천히 왔으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좀 등이 뜨끈뜨끈하다 이 정도. 물론 이제 자켓을 벗어봐야지 땀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도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아침 자전거 출퇴근 출근해본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